많은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에서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베투산 언저리로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한국 사상에 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전체를 꿰뚫고 있는 뭐냐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진실은 참은 뭐냐 모두 하나다. 예. 이게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아까 대나무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대나무 두 그루 있지만 한 뿌리에서 보면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한 뿌리라는 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두 나무일 수밖에 없죠. 한 뿌리를 인정하면 바로 하나죠. 형제는 부모를 인정하면 하나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남남이죠. 부모를 통해서 우린 하나다, 형제가. 그러면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하나죠. 그럼 삼촌과 큰아버지와 나는 하나죠. 사촌과 나는 하나죠. 쭉 퍼져나가서 우린 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 하나인데 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근세 철학에서 영향받아서 우린 남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고요.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모두 하나면 사랑을 해야죠. 싸우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 하나면 전부 몸도 하나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고요. 한 마음 한 몸이고 이렇습니다.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요. 심으면 여러 나무가 되죠. 뭐 열 개의 나무가 됐다 하더라도 열 그루의 나무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나무죠.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몸이면 이 몸이 죽어도 내가 죽는 거 아니죠. 전체가 하나니까. 그러면 뭔가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뭔가요? 영생이죠. 난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너 죽잖아. 이 몸이 나가 아니야. 모두가 나야. 이 몸이 나라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 몸뿐만이 이 몸만이 나다. 형제도 난데 뭐. 다 난데 뭐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영생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늙어 죽어야지. 전체가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몸도 사실은 죽어 없어지는 존재 아닙니다. 그건 뭐냐? 몸은 모인 거죠. 모음, 몸, 그죠? 물에 얼음이 얼어 있다고 하자, 물에. 그러면 얼음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는데 본질은 물 아닙니까? 얼음이, 그렇죠? 이 얼음이 지가 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옆에 얼음 덩어리나 같은 얼음이죠. 같은 물이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남남이 되죠. 그런데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그냥 남남이 아니고 또 이 얼음이 녹았다는 것은 없어진 건가요? 본래 물이었잖아요. 본래 물이 잠시 모여서 얼음이 됐다가 도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죽어 없어진 거 아니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죠. 우리나라 사람들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본래 모습으로. 죽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내가 들어본 바로는. 뭐 미국에도 패스웨이 저 멀리 사라졌다. 그렇죠? 일본에는 없어지셨다 이럽니다. 일본 말로는요. 나쿠나리 마시다라는 건 없어지셨다. 우리는 뭡니까? 돌아가셨다.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그 하나의 마음과 욕심 두 마음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도 영생이지 뭐. 죽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 죽을래?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을래? 그러면 정신이 없죠. 죽는 거 없는 걸 알면 죽을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그렇죠? 100번 고쳐주고 난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진실된 삶, 참된 삶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참된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본질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진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각각 남남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남남이면 사랑할 수 없죠. 경쟁해야지. 무한투쟁을, 무한경쟁을 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경쟁에서 1등을 해도, 억만장자가 돼도 죽어야죠. 대통령이 돼도 죽어야 돼.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질 삶을 사나요?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까요? 여전히 거짓된 삶이죠.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진실하냐, 거짓됐느냐. 우리는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된 삶을 사느냐. 진실하게 삶은 살면 사람이지만 거짓된 삶은요, 암만 성공을 해도 늙어 죽어야 돼. 사멸해야 돼. 그래서 거짓 속에 사는 것은 꿈 같은 거죠. 꿈에 사랑을 하면 그건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 꿈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겁니까? 안 돌아가신 겁니까? 안 돌아가셨잖아. 거짓된 삶은 삶이 아니죠. 그래서 살아도 그건 죽은 거라. 우린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참된 사람이 보면 죽어 있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죠.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것이 부활입니다. 진짜 몸이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바뀌는 거, 바꾸는 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면 아무리 잘 살아도 불행해.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우다가 야 이 짐승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가 인간이가. 그거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잃었을 때 말하는 거지. 오늘날 인간의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서구식으로 말하면 직립, 서서 다닌다, 언어를 사용한다, 또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다, 뭐 등등 인간의 정의를 내리죠. 그 정의를 내리면 암만 그 욕심을 부려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들한테 네가 인간이가 이러면 큰일 난대요. 바로 거울 꺼내갖고 본대. 네 눈에 이게 그 이 원숭이로 보여? 이 모독을 당했다고요? 총을 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말 아니야. 우리는 달라, 한국인의 정서는. 뭐 직립하고 뭐 이걸 인간의 조건으로 안 봐. 인간의 마음을 가져야 인간이지.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서양식 개념으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또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예. 나누는 건 딱 한 가지.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건 나눠야 돼. 짐승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5천년, 8천년 내려오는 우리의 정서의 바탕입니다. 이거요, 기본이죠.